이상 증상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과도한 식욕 억제제 복용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네요. 실제로 식욕 억제제 때문에 저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? 이 강력한 식욕 억제제는요, 뇌 기능을 조절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거든요. 네. 네. 그래요. 즉, 이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이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늘려서 네. 이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네. 그만큼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부작용으로 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와 이 불면증, 입마름, 또 손떨림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복용 과정에도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래도 이제 그 식욕 억제제가 좀 꼭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뭘 주의해서 섭취를 해야 하나요? 이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후에 복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의존성이나 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4주 이내로 단기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 3개월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는데요. 가능하다면 이 한 달 이내에 최대한으로 체중을 감량을 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유지하는 전략으로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자, 이번에는 9살 연상연하 원성 부부를 만나볼 차례인데요. 종래도님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예, 과연 성공했을까요?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